좌표평면 위의 세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더란다. 그러면 점 하나, 둘, 세 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일직선 위에 있어야 되죠. 일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는 두점 간에, 그죠?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죠, 그죠? 기울기. 그럼 요거 두개 기울기하고, 요거 두개 기울기. 증가량.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문제 하게 되면 1분의, 그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에서 1 빼면 또 1이고, 3a 마이너스 1에서 빼기 4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빼기 빼면, 마이너스 4를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3에 플러스 3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죠. 저게 같아야 되죠. 3에 이거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이 좀 넘게 되면 4가 되죠. 그죠?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